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그 총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정 지금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89명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이재명, 노웅래,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뭐 이런 거로 재판 하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재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또 별도 재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또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거기다 정자동 의혹 이런 거 수사받고 있고, 뭐 수사받고 있는 거야. 그렇다 쳐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 특히 이 중에서도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총선 끝나면 곧바로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마해도 된다 이거죠. 노웅래 의원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업가로부터 경기 용인시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뭐 발전소 납품 이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 3월에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건 1심 선고는 안 나왔지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녹음이 돼 있는 증거가 있죠. 그 장롱 속에서 나온 뭐 현금 뭐 3억 얼마, 글쎄 이거는 현재 뭐 아직 그 수사가 좀 미진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작년 11월에 1심에서 징역 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 그리고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이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와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번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고 나면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상적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5월 이제 말이 그 다음 국회의원 임기,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임기 아마 그쯤이나 그 직후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이고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선거 공작 사건. 그런데도 총선에 출마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동훈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과거 검사장 시절의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덮어 씌우기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KBS에 거짓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이 사람도 보니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 판정을 받고 전남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민일보인가 거기 봤더니 뭐 단독 기사로 이런 게 나왔더군요. 경기 의왕 과천 예비 후보자 이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 뭐 이렇게 오래 끌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면 뭐 기소 공소장 같은 것들이 국민일보에 다 보도가 됐더군요. 그러니까 남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그걸 안 갚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다 이제 검증위원회라는 곳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 뭐 범죄 수사 경력 확인 및 소명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경력 회보서 뭐 이거를 올려놨는데 그런 것 같은 거를 떼서 뭐 선관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또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그래도 물론 완전하게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범죄 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정당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죠.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기만 해도 벌써 뭔가 이 낙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심에서 더군다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더욱더 그 유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뭐 1심이 2심에서 뒤집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공천 적격자로 해서 총선에 출마하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정무적 판단까지를 함께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적격.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재명 딜레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금 전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아니 이재명 벌금 그 중에 벌금 전과 4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 그 집기 같은 걸 때려 부숴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아마 징역형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범죄라고 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나는 총선 부적격이냐 뭐 이의신청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당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그거 말고도 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50만원짜리 하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짜리 있고 검사 사칭 및 무고로 해서 또 15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이재명이라는 이 기록에 맞춰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유사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 나오지 마, 총선 나오지 마 이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적격입니다.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또 친명인 사람은 또 적격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아무리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대전, 이 사람이 아마 대전 중구일 텐데 대전 중구 구민들한테 자 우리 징역 3년짜리 1심에서 징역 3년인데 법정 구속이 안 된 후보입니다. 찍어주세요.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대전 중구 유권자들이 뭐 눈 감고 투표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을 정말 그 찍어주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다수가 찍어줘서 당선을 시킬까? 그런 걸 감안해서 민주당은 적격 판정을 내렸을 텐데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뭐 대전 중구에 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게 뭐 상대적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그 다시 또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매우 큰 의문이 생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재명의 딜레마로 민주당의 이재명 딜레마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벌금 전과가 4개씩이나 되고 현재 1심 재판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 1심 재판 받고 있는 게 현재 그 독립적으로 3개나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딜레마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나 전통적인 그 기준 이런 적격 부적격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에 상당 부분은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려야 민주당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그 어떤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부적격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결국 뭐 자기들이 내놓고서 총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심판받겠다 내지는 경선에서 이제 경쟁자끼리 걸러라 뭐 이런 의미로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 그럴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의 일반 유권자들의 그 이미지 이런 거는
그 정당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 뛰어봐 뭐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한 건데. 하긴 뭐 제가 선거는 상대적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총선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할 거거든요. 이재명 전과 때문에 이 사람 무슨 무슨 전과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 뭐 국민의힘 후보가 공격하든 지금은 이제 제3지대 지금 빅텐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그중 그 공격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다라는 공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 후보한테 이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문을 갖게 되는 최근의 총선 적격 부적격 판정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